마법약. 네. 응, 안 돼. 할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오, 안 돼. 네, 할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안 된다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면. 진짜 플립을 두고 어떻게 마법 세계에 가실런지. 강이야.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편해졌어. 너도 화가 나고 섭섭할 거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우리 옛날처럼 그냥 친구로 지내자. 친구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너야. 왜? 친구도 싫어? 아주 안 보고 살래? 그럼... 아니야. 근데 어제 어디 갔었어? 전화도 꺼놓고 집에도 없고. 걱정했어? 걱정은... 나 혼자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랬지. 오늘은 네가 하루 푹 쉬어. 내가 혼자 일 다 할게. 정말이지? 응. 알았어. 그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 선생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예. 저... 말씀하세요.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갑자기 수희 씨한테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잠시 마법에 빠진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잠시 마법에 빠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무지개 어린이 전화상담원 동료로 그냥 편하게 대하세요, 절. 고마워요, 수희 씨. 수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하네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사무실에 있어봤자 상담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찍 들어왔어. 수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잠시 마법에 걸렸던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나도 그러겠다고. 뭐래? 마음이 아주 편해졌대. 넌? 나도 편해졌어. 언니, 인간의 감정들 마법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이시야구 플리비가 누나가 씌인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돼요. 너만 내 앞에 나타났으면 이걸 들을 수 있을 텐데.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무지 보고 싶으신가 봐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제 남편이요. 할머니가 우연히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을 만나요. 말투도 그렇고 성격도 똑같으신가 봐요. 어떻게 된 거지?